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 예.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후네요. 10시 반에. 예, 3시간 반 후요. 그렇군요. 3시간. 예. 더하기 빼기가죠. 네네. 오늘 발음은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싶었으나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반 후에. 네네. 이 관련 뉴스가 이제 많죠 아주. 예.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열립니다. 포토라인 마련되어 있는데요. 법원에요.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포토라인에 안석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취재진 포토라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혜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하에서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외부 출입문 그 바로 앞에 포토라인을 보통 치거든요. 주요 피의자들이 올 때. 저도 이 포토라인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기 쓰게 되면 마이크를 반드시 들이대죠. 대부분. 근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잡범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싫더라도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특권 누리라고 대통령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무 말도. 예, 지난번에도 아주 짧게 8초 하고 갔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예. 있었으면 원래 지하로 가게 돼 있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가려고 했겠죠. 말을 하려고.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에게. 근데 지지자들에게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예, 대신에 지지자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27일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가요? 김주복 근해동산 회장한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박사모 말고 또 다른 이제 팬클럽이잖아요. 근해동산. 네, 2008년에 네. 만들었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팬클럽 명이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해동산. 팬클럽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웃게 되는데 여기는 보냈다 따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도 박사모의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자신의 팬클럽과만 소통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끼리도요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회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단체를 알리려고 덤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엄마 부대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 부대 회원들이요 우리가 좌파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 보도돼 왔던 그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애국으로. 자신들은 순수하고 그쪽은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죠.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인데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덤태기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대를 지목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이분들은 계속 자택 앞에 있을까요? 뭐 구치소 앞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네, 자택 앞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요. 네, 거기가 네. 뭐 거기 이제 없다면 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해지겠네요. 그 앞에 주민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안전상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자 폭력적인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네. 기자들을 때린다거나 실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때린 사람들 싸운다든가 소리도 소음이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손범규 변호사가요, 어제 검찰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던 때만 하더라도요, 검찰 가족에게 경의 표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또 입장을 바꾼 거죠. 손 변호사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를 뇌물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변호인단이 일관된 전략이 뭔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때그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메시지는 일관돼야 되고 전략도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뭐 그때그때 바뀌니까.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네. 검찰을 향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한 네.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가 네.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네, 일주일 만에 바뀌었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세월호 관련 뉴스 뭐 없습니까? 네, 오늘 원래대로라면요, 세월호가 목포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계획이요, 불투명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현장의 파도가 계속 높아서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도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동물뼈 소동에 이어서요, 현지 날씨까지 나빠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서둘, 이제 배가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궁금한 거는 이 동물뼈, 결국 이제 돼지뼈. 족발뼈거든요. 네. 18cm라 되기 때문에. 네. 족발뼈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왜 족발뼈가 나왔는지. 이건 굉장히 의외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이 족발을 시켜먹고 버린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옆에 작업화가 같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동물, 돼지를 싣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네, 해수부가 파악하기론 그런데요. 네. 네, 지금까지 워낙 파악하지 못한 정황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동물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게 족발, 이 족발하고 뼈하고 사람 뼈하고는 보자마자 다르거든요. 대단한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데. 예,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현장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네. 방증이죠. 그냥 작업자들만 있었고 참 어설픈 대응이에요. 지금 해수부가 그 선체조사위원회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요. 가족들과, 예. 예, 어제 팽목항 찾았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그런데 10분 만에 가족들이 오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합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예. 가족들은 합의문에다가 미수습자 수색 방식을 가족들과 사전에 합의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수습자 수습 최우선으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했는데요. 조사위 쪽에서는 합의는 권한받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예. 밝혀서요. 아니 저는 가족들은 이해가 가요. 가족들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태 이 3년간이나 이렇게 질질 끌어왔고 지금 뭐 뼈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 유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유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벌써. 계속해서 드러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미수습자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방식도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해수부가 조사위 측에다가 이 수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위는 또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맞아요.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건 정부가 권한을 그 선체 조사위 쪽에 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해수부가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명 내세우고 해수부는 뒤로 빠진 거거든요. 예. 선체 조사위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서는. 가족들도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뒤에 숨어버린 거죠. 현재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정부가 잃은 신뢰이고요. 이게. 자, 세월호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미수습자 수색 관련해서요. 새로운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고 어제 JTBC가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뻘과 3km 이동 경로입니다. 동물뼈는 뻘과 뒤섞인 채 발견됐거든요. 네. 미수습자 유해는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네. 이제 그 뻘을 막 퍼가지고 포대에 담잖아요, 그냥. 네,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포대에 담기 바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가 나왔고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3, 4일 더 걸려서 무쇠 도착하는 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수습자 가족들도 이게 당장 빨리 되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네,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서두르는 거예요. 정부가 선체 조사하기 전에 실내 조사 관련해서 뭐 5일에서 10일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한 달 이상 잡았었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길게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짧게 잡아서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권이 이제 대선 정국이라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신경 못 쓰는 이 기간 내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급합니다. 정부가. 정반대로. 그러니까 불신을 사는 거죠. 계속. 예. 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빨리, 가능하면 빨리 찾아서 그 미수습 유해들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족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가족이 예. 괜찮대잖아요. 예. 잘 해달라는 천천히 게 핵심입니다. 해달라고. 예. 자, 다음은 지금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최순실 관련 뉴스 말고 대선 경선 관련 뉴스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1위를 차지했는데요. 47.8% 득표했습니다. 이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그 지역 지지율. 최근에는 뭐 좀 앞서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안희정 의사가 역전을 한다면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해서 사실은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예. 네, 결선 투표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낮아졌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안희정 의사가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PK는 문재인 후보가 뭐 두세 배 강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수도권에서 역전을 노린다고 말하고 후보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해요 또. 현실적으로는 2위 싸움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누가 2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위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전략이었으면 이제는 그 전략대로 가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전략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대선 이후에 이 두 후보들의 중장기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당의 경선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손학규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해서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했답니까? 여론조사 비용 5천여만 원을 절약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안 후보 쪽에서는 이런 제안을 일축해서요,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4월 5일이라고 후보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4월 5일이 원래 결정됐었는데요. 세월호 인양 소식과 함께 4월 4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5천만 원 절약하고 싶겠죠. 지금 1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후보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경선 중에 룰을 변경하자고 요구한 거니까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겠죠. 선관위 측에서 국민의당 이해는 갑니다. 지금 할 때마다 5천만 원이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내일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데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의 공방이 극에 달했습니다. TV토론 나와서요. 두 후보가 서로가 재판 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당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재판 걱정하지 마시고 김진표 의원님 선거법 재판이나 고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 두 명이 둘 다 기소된 상태인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거죠. 재판을 받고 네. 있는. 그러니까 서로 너 재판이나 걱정해 뭐 이런 얘기가 왔다는 거죠. 네, 우리 당이 네. 큰일 난다. 혹시라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요. 말은 각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도 그 이 장면을 보긴 봤어요. 네. 뉴스 공장에 그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작되는 내부자 드리는 코너가 있어요. 두 분을 모시고 싶어요. 빵 터지게 빵 터질 것 같은데. 게다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연대하기 위해서 친박계 출당할 수 있다. 이런 홍지사 이야기가 나오자요.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던 애들 구박해서 내쫓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비유도 한 겁니다. 김진태 후보는 적어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비유가 참 약해요. 이 비유가 이제 무릎을 탁 치게, 정치권에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래.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김진태 후보는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답니다. 예. 이 비유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쏙 기분 좋은, 어딘가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예. 내공을, 학원 같은 데를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대권 주자로서 첫발 내딛었는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예방했다고 합니다. 아직 뉴스가 별로 안 나는 거군요. 인연이 특별하죠. 원래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시작했거든요. 네, 정계 입문을 네. 했었죠. 자, 그리고 BBK 관련해서 왜냐면 앞으로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엔 다시 부상할 게 틀림에 없어 보이는데 뭐 뉴스 있습니까? 네, 어제 결국 강제 추방당해서요. LA로 나갔습니다. 김경준 씨는 LA에서 또다시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가능성 있냐 물어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고려해보겠다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자주 나올 것 같은데 키워드 몇 가지만 이제 오늘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네,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BBK 사건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2000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불거진 건 2007년, 17년 전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BBK에서 나중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로 바뀌는데 그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수백억의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300억을 들고 튀었다. 요약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근데 이 BBK 종자 돈이 다스라는 회사에서 나와요. 그런데 190억이 이 190억은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넣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옵셔널 벤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군지를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면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자 제목 하나 정도 읽고 끝내죠. 네, 관광업계의 사드 보복 피해 규모가요 메르스만큼 심각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이 통계는 저희가 따로 자세히 저희 경제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적한 이제 천일째 되는 딱 3년 되거든. 3년 아, 천일 정도 돼서 최순실 추적기. 예, 예. 최순실 추적 천일 기록기인데요. 직접 집필하셨고. 예. 지금 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 보니까 제 일기장을 다이어리를 보니까 500명을 만났더라고 3년 동안에. 네. 그중에서 한 200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어준 총수도 등장합니다. 네, 또 김성태 사무총장님이 3번 등장을 하고요. 무려 3번이나. 그래서 이게 100만 부 베스트셀러를 출판사에서 예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만 지금. 100만 부 팔릴 예정인.
예. 네, 그 그래서 100만 부 넘어서부터는 101만 부부터는 네. 그 책 그 수익금을 여기 뉴스 공장 우리 가족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도록 예. 그렇게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저 겸손하지 않은 저 끝나지 않은 저 전쟁의 이제 지필자의 참 모습을 또 우리 청취자들이 다 올 이게 다음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요?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천일의 초직기를 책으로 엮어낸 것이 아직 내용을 안 보셨죠. 그런데 뭐 저도 이 방송 준비하기 이전에 좀 들었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안민석 의원의 처절한 진정성이 거기 다 담아 있는 거죠.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완패하지 않으려면은 이 책을 필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진보 진영에서도 정권 창출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또 이 책을 필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들 손에 손에 이 책 끝나지 않은 전쟁 Endless War. 네. Endless War. 예. Endless. 100만 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출판사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데 이제 책장 만 원 겁니다. 이제 책장사 이제 그만하시고. 자. 아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사무총장님 더 이상 아니시더라고요. 네. 네. 하나는 지난주에 그랬어? 아니 그 다 들리거든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사의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감두셨어요? 저희가 페널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방송 불가 용어가 갑자기 등장한다든가 사회 풍속을 저어한다든가 또는 토크를 방해한다든가 또는 지난주처럼 갑자기 사법부에 대해서 뜬금없이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마이크를 확 꺼버립니다. 그거는 뭐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네 가지가 다 이제 안민석 의원 해당 사항인데. 그렇죠. 그 특히 지난주에 뒤늦었지만은 이제 교통방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까지는 거의 편파적으로 그냥 안민석 의원의 독단에 의한 방송이 그냥 안민석 의원님 마이크 자행되더라도 반 이상 내려가지 아무도 않을까. 이걸 터치 안 했거든요. 아침에 교통방송 출입구에서 우리 김호준 공장장이 저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심각하게 의원님. 지난주에 그 사법부에 대한 과한 표현 오늘 좀 해명하시죠. 해명 그 한 5분 정도 맞아요. 저를 설득을 해서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 사법부에 대한 과한 표현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링컨이 그랬어요. 정치인의 최고의 용기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인정하십시오. 자 마이크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는데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가지고 김성태 의원님이 뭐랄까요 공격을 당했어요. 친박 그 단체분들이 와 몰려가지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 저 선거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강서갑 지역에 네. 있는 웨딩홀이에요. 그날 네. 영남 향후회가 열리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영남 향우들이 다 입장하고 난 뒤에 저도 약간 행사 정시에 도착했는데 네. 제가 차가 현관 정문 앞에 도착하니까 순식간에 왔다 그러면서 홀 로비에 여기저기 있던 분들이 이제 피켓 이 도화지로 이렇게 쓴 이런 용어 피켓을 이렇게 들고 뭐 한 3, 40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네, 두드려 맞을 건. 아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뭐, 대박 가족 단체에서 몰려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대박 가족이요? 예, 예. 대부분, 뭐, 지역, 박사모 중에 대박 가족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박사모 조직, 대박 가족 조직. 대박 가족. 다 이제 이, 대박 가족이 이게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가족 이래가지고 이제 대박 가족인데. 근혜 동산 말고 또 있는 거군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봉사단체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일을 볼 때 모임 성격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막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저뿐만 아니라 이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남경필 경기지사라든지 막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무차별적으로 폭언 퍼붓고 이제
행패 부리고 있다는 그런 네. 내용이 동영상 찾아보시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찾아보시면 김성태 의원이 나타났다고 몰려와가지고.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극우가 더 거칠고 더 폭력적이고요. 김성태 의원님 조 일 말고도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내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네. 느끼는 최재석 씨, 최태민의 아들, 그다음에 조용래, 임선희의 그 손주,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용석, 네. 그리고 노승일 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의원님, 내부자들의 의원님 씨가 저랬는데 아니에요. 정말 밤에 저도 혼자 다닐 때 저는 뭐 워낙 혼자 다니는 외로운 늑대 스타일이라서 슴슴슴도 해요. 느끼는데요. 근데 혼자 제가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네. 최용석 씨 지금 행불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이 정말 500만 다운로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네. 방송에서 최용석 씨가 지금 실종됐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사촌 형인 최재석 씨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가족들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사단이 났다. 그래서 정말 최용석 씨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한 달째 그 사촌 형인 최재석하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하고 사촌인데 네. 그 한 달 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분에 대한 신변에 대한 방송을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나마 울리던 그 전화 벨마저도 3-4일 전부터 신호가 끊겼어요. 아, 신호 자체가 끊겼다. 네. 예. 그리고 이분이 80년대 말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았던 장충동 집에서 2년 반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대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 네,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인 시절에 그 많은 엑스파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부자였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네. 지금 한 달째 지금 연락이 두절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저 말씀드려 봅니다. 이분 이 방송 들으시거나 또 주위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김어준이나 안민석 이나 또 김성태 전 사무총장님께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이분 정말 실종신고를 해서 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왜 실종신고를 아직도 안 냈죠? 가족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 게다가 안민석 의원이 또 이게 아직 한 테마를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사람의 신변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 대박 가족 네. 뭐 박사모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그런 단체나 모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은 반대 의사를 또 표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항의나 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뭐 존중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또 숙명이죠. 그렇지만은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이합적 방식이나 협박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을 달리하는 의원이지만은 뭐 어떤 때는 진짜 뭐 그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로비에 와서 그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혼자 있으면 위험할까 봐. 네, 그래서 타지에서. 우리 사회가 제가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통진당 이렇게 행사된 헌재로부터의 이유가 극좌적인 종북주의적 어떤 그런 정치 이념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우리 사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들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참에 그런 정치 세력은 좀 정화가 되고 자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말씀에 토시 하나 제가 관여하지 않고 100% 동의합니다. 네, 저는 10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해산에는 또 뜻을 그 헌재 뜻을 같이 안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난 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지금 이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이나 또 아니요, 이걸 누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진 않죠. 네, 정당 해산을 하는 게 맞느냐? 헌재 결정은 네. 헌법 기관입니다. 그 끝나지 어떤 경우든 존중해야죠. 끝나지 않는 전쟁의 저자라서 볼 때 네. 요즘 세상의 전쟁은 말로 품격 있게 하는 것이지 아니, 총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폭력과 폭언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건 100%고 정당의 해산은 그러니까 정당은 지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지지하는 것으로 승부가 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주제가 아니니까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 지금 단일화는 그동안은 항상 진보 진영의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정반대가 됐어요. 될까요? 유승민 후보의 태도가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민주당의 지금 이제 당내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에 버금가는 지금 이제 방향을 이뤄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상 민주당 내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조기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네.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명백한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선거에 있어서 이 정파 간의 연대나 또 때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막 공격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야합이라고 그때는. 지금은 너무 필요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늘 자랑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도 단일화 통해서 이렇게 집권했다는 그렇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이걸 원칙과 명분 없다고 안민석 의원이 특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만큼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또 시대적 요구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두 분이 너무 화목하고 이게 제왕적 권력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폐단을 우리가 경험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조기 대선 앞으로 40일 이후에 치러지는데 제대로 된 대선 후보의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수혜를 입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까? 의원님 마이크 페널티 시스템, 예. 시스템 적용 안 할게요. 예. 말 좀 하세요.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로서 저에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OX를 물으면 저는 네. 100% 할 거라고 오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 한다. 제가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건 위장 이혼이다. 위장 이혼 반증했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잠시 겨울에 잠시 헤어졌다가 이제 꽃피는 봄이 오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 특히 바른정당이 지금 박쥐 신세지 않습니까? 지지율 5%도 안 되니까 존재감이 낮아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는 소위 스몰 텐트 쳐지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리그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동 전혀 못 줄 것이고요. 결국 순실이당과 박시당 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안민석 이게 국민들 우습게 아는 것이죠. 방송용으로서 적절치 못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걸 또 즐기시는 김원중 공장장이나 정치로 박지당이라고 제가 지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순실이당이든 그걸 그 상대당에 그렇게 모욕적인 은행을 그렇게 이 공정한 방송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도 됩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확 안 들어오고요. 순실이당 하면은 딱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아직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박지당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이게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하지. 당사자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상대당을. 역시 끝나지 않은 전쟁 저자의 수준을 오늘 여기서 역력하게. 저의 수준은 국민들 수준이고요. 저를 폄하하는 건 국민들을 폄하하는 이렇게 겁니다. 그렇게 방송하셔가지고 100만부 이게 제가 판매 되겠습니까? 흑수저 유학 반대요. 석사 박사를 제가 미국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링컨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번 대선은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대선이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첫 박사를 미국에 사셨어요? 6년을 제가 미국에서. 영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십니까? 흑수저. 그것도 참 이상한데. 흑수저 유학인데요. 안민석 의원의. 상상도 못했어요. 안민석 의원의 미국 박사 논문을. 저를 폄하하는 것은 촛불을 폄하하는 것이고요.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이 저 순실이당하고 박지당의 이 후보 단일화가 촛불 민심들을 봤을 때 이게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촛불 민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욕먹을 짓이에요. 의원님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집에 안민석 의원 사모님 참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고 그런 가운데 내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소문나 있는데 안민석 의원 사모님이 그렇잖아요. 목요일 날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김성태 의원께 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디스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일화를 하는 게 이걸 이번 대선을 진보 보수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의와 불의의 그런 대선이고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그런 대선 프레임이에요. 뭐 좋은 용어는 다 이제 선택했고 그 용어 선택의 종착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에는 저분이 안 저랬어요. 국회의원 사선되면서 대선 몇 번 치른 사람이지만은 어느 후보에게도 줄 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줄 말씀은 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수도권 내리 사선의 명예를 이렇게 찾았는데 안민석 의원님 내가 이 인생 선배라서 한 말씀 드린 거는 어디다 줄 서버리면 그거는 정치 생명이 단축되는 길이에요. 저에 대한 폄하는 국민과 촛불에 대한 폄하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제가 사선 만에 처음으로 당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직능위원회 의장인데요. 이건 전국에 의사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조리사 영양사까지 전국에 400개 단체를 총괄하는 직능위원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4월 3일날 월요일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엄중 중립을 지키겠다. 이걸 제가 공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줄 서지 않았어요. 선거체제에서 직능위원회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거랑 마찬가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아주 큰 자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민석 의원은. 신뢰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직능위원회 의장 못 맡겨요. 그래서 안민석이한테 맡기면은 어느 캠프에 줄 서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 400개 조직을 관리할 것이다. 사선만의 믿음을 당해서 가졌기 때문에 저한테 준 것 같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 가장 1등 공신인 안민석 의원을 당이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이제 예우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판단이 없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전 대표의 판단이 없으면은 어떻게 안민석 의원이 직능위원회 또 의장을 맡습니까? 이분이 이제 벌써 저렇게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징조예요. 불행한 징조. 저분이 계속 그냥 이게 무관 이렇게 그런 정직한 또 정도 있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볼 때는 가만히 계시면은 문재인 전 대표 딱 되는 거 하자 없는데 저희 당의 탁월한 선택을 저토록 이렇게 폄하를 하니까 지지율이 5%도 못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입사 16년 만에 계속 평사원 하다가 갑자기 이사 된 겁니다 거의. 이사가 아니에요. 이사가 아니라 지금 뭐 CEO입니다. 사장급 이게 워낙 CEO예요. 직능위원회 의장은 대선 때 당대표가 맞는 거예요. 아마 보십시오. 자, 조만간에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매주 목요일 아침 이 방송마저도 출연이 어렵다고 전화하자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뭐냐.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조기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후보 캠프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대기 시작하면 저분 이제 못 견딥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줄대기 시작하면 왜 못 견딥니까? 아, 저분이 한편으로는 저렇게 또 마음이 강직하고 집념도 강하지만은 마음이 약해서 인간적인 접근에 또 잘 무너져요. 아, 여기저기 또 그러니까. 청탁을 들어주다가 아, 그럼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들 오면은 저한테 네? 그 저 자꾸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리사선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인품이 가장 훌륭한 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분은 특전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하늘날은 전투기 파일럿들이 전부 다 제가 키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나 문재인 후보는
안보 의식만큼은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들어오죠. 안민석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안희정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에요. 두 분 다 가장 친구들이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자가 안철수 의원이에요. 예. 이 안철수 의원을 디스하려고 하는 게 끄리가 없으니까 지난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방송에서. 혼밥한다고 해가지고. 혼밥한다고 예. 비판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예. 그래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아, 사과가 아니라 일실제 국감 예? 한 달 동안에. 아니 그 이유가 잠깐 얘기 들어봤어요. 예. 안민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디스한 이유가 국회 교문이 같은 상임위에서 밥 안 사줬다고 디스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언제 저한테 안 사줬다 한 게 아니라 저 야당 의원들하고 밥 한 끼 안 먹었고 차 한 잔 안 먹은 거 이거는 맹자왈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정치는 인간을 만나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되죠. 대선 후보가 이렇게 그래서 상임위원들하고 차 한 잔 같이 하지 않는 차가 아니라 지난번은 밥이라 그랬죠. 밥. 밥도 한 번도 안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밥 먹자고 하지도 않았어. 내가 안철수 의원에 가까운 사람 동료인 내가 의원한테만 아는 거 아니에요? 친한 의원한테만? 후배가 아니야. 있는데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후배한테 안철수 네. 의원 그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안민석 의원 같은 교문에 있으면서 밥을 안 사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응? 적개심을 가지게 됐냐고 내가. 적개심을. 그런데 저런 분이 어찌됐든 간에 참 문재인. 밥을 못 얻어먹어도 적개심을. 문재인 전 대표가. 촛불과 국민을 폄하하는 것이고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23일 동안에 안철수 의원은 같은 상임위 교문위 위원들 야당 의원들하고 차 한 잔 밥 한 번 안 먹었고 차 한 잔 하자 밥 한 번 먹자는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예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에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근데. 나 세상에. 위로재단 K스포츠재단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아니, 않았습니다. 국회 올해가 헌정 이제 70년 가까이 되잖아요. 70년 가까이 되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밥 차 안 먹었다고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거는 난 그런 기록은 지금까지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 방송에다 대고 속기록 찾아보라 그럽니까? 아니 근데 아 내가 뭐 오늘 안철수 의원을 제가 실수했어요. 대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국정감사 동안에 교문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래재단 K재단 이 배후에 최순실이가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하고 한 몸이다. 의원들이 한 달 내내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 비선 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에 제가 정말 속기록을 봤어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다 뒤졌는데 안철수 의원은 여기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기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안민석 의원 주장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해명해야 됩니다. 왜 진실과 정의의 이 길에 동참하지 않았는지. 왜 또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공정한 방송이 안 돼요. 국민의당 안철수를 대변하는 여기 의원이 방송에 같이 나왔을 그런 내용을 주장하면은 그건 맞는데 내가 지금 안철수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여기서 안민석 의원은 다른 정당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 당을 챙겨줄 여유가 없습니다. 적절치 못해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속기록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나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다 한통속이다 이거죠? 순실이당, 박지당, 철수당 요 이제 빅텐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방해한다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대해서 안민석 의원의 촛불 민심을 지금까지 천일간의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지필하면서도 오로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 특히 이 헌법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하고 또 준비한 걸로 아는데 이제는 저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끝났으니까 이미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가는 길에 한마디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은 이제 이제 뭐 오해와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제 말씀은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천일 추적기 그 책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은 전쟁에 이제 안철수까지 끌어넣지 맙시오. 그거는 안 맞아요. 그렇죠. 단일화는 됩니까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번 대선은 하나만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발톱을 드러내셨네요. 아,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거죠. 위장이혼의 발톱을 드러내셨어요. 아니, 안철수, 안민석 언니. 네? 안철수 언니. 만일 단일화, 후보 단일화 하면은 그거는 정의 아니고. 저 보지만 안철수라고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뭐가 도둑질 하다가 들킨 저렇게 당황하지. 김성태 의원님이 당황하면은 네. 콧구멍을 좀 벌렁벌렁 해요. 지금. 그거 아니, 안철수 네. 후보하고 범약관 단일화 후보하는 단일화 저는 남들하고 밥 잘 먹고 그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네?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 여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들어왔어요. 시간 다 됐네요. 인사하시죠 두 분. 오늘은 예.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이었습니다. 겸손하세요. 우선 전체 판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네, 먼저 조사 개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했고요. 폭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꼭 말해야 네. 됩니다. 네. 방송에서 안 하면 네, 이번 주에는 네. 예, 문재인 후보가 반등을 했습니다. 35.2%로 여전히 독주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 2위와 3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2%대에서 이번 주 주중에서는 17.4%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예. 반면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17.1%에서 12%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주고받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소폭 하락해서 9.5%, 홍준표 후보 역시 소폭 하락해서 7.7%, 이어 김진태 후보가 5.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 김진태 후보가 꽤 두각을 보이고 있는 5.3%면? 네. 네. 크게 큰 폭은 아니고요. 한 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좀 볼 것은 문재인 후보가 충청도 그리고 TK, 호남 포함해서 전 지역 1위를 유지를 했고요. 네. 60대 이상을 제외해서 모든 연령층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 것은 저희들이 사무직과 자영업, 가정주부 이 3대 직군을 빅3 직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직군을 포함해서 모든 직군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안희정 후보가 자리 뒤바꿈을 하면서 서로 5% 정도 상승, 하락 주고받았는데 이 5% 정도면 사실 그 큰 변화가 있을 때 한번 오는 정도의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선거에서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안희정 후보 제 분석에 맞나 좀 봐주시죠. 그 안희정 네. 후보가 이제 경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지지율이 빠진 건데 1차적으로 그죠? 네. 예. 네. 그 중에서 안희정 후보의 표 중에 이제 보수표가 있는데 그 보수표가 갈 곳을 찾다가 맞습니다. 그 직전에 마침 국민의당 경선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타이밍상 그 효과를 많이 가져간 편인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 전날 네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됐다면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이 득을 좀 많이 봤을 텐데 네네. 이건 그냥 운이거든요. 요 부분은. 아, 운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기 좀 힘들고요.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다른 요인도 많은데 네. 네네. 요 시점상의 운, 선거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운도 네네. 참 좋다. 네. 네네.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호남에서 승리한 그렇죠. 것이죠. 예. 네. 네, 호남 경선이 흥행을 했고 그것도 운이라면 운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노력이죠. 네. 예. 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사실상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로 사실상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 보니 그렇죠. 옮겨가는 거죠. 예. 예, 안희정 지사한테 사실상 차악으로서 지지를 해 왔는데 보수 입장에서의 차악. 예. 맞습니다. 예. 호남 경선에서 이제 패배함으로써 이제 보수층에서도
아니 정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빠졌던 이제 안지사의 지지층이 대다수가 안철수 후보로 가게 된 거죠. 지금 안희정 후보의 지지층을 크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도 있지만 나머지 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정당 지지층,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층이 혼재 있었죠. 맞습니다. 문 후보하고 이재명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지지층 구성인데요. 네. 문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네.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이고 반 정도는 구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비민주당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지지율이 안희정 후보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나눠질 것을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몰려갔다.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운이 좋다고 하는 건 네네. 하필 그 경선 시점이 그런 거는 다른 당의 경선 시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네.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안지사에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문 후보로는 거의 가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면 홍준표 후보도 갈 수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의 경선 확정은 뒤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선거는 운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상 홍 후보가 네. 지금 경선 과정 속에서 뭐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이제 태도를 유보했던 보수층이 홍 후보로 결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일단 기대를 가질 만한 정도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 후보 쪽으로도 가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 김진태 후보가 홍 후보가 거의 한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갈 때 끌어내렸죠. 한 자리 숫자로. 네. 맞습니다. 나눠 가졌고.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유력한 편인데 홍준표 네.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이 내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또다시 이 지지율의 변동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조사에서 이번 네. 조사에서 다자구도 조사뿐만 아니라 3자나 5자구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5자구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음 주초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 5자 구도에서도 이제 보시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11.1%를 기록을 했어요. 5자 구도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다자 구도에서는 7.7%, 김진태 후보가 5.3%인데 합치면은 13%입니다. 오늘 한 1.9%포인트가 빠졌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수를 뺏겼군요, 홍준표 후보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3자 구도도 조사를 했는데 3자 구도의 지표를 봐도 합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3자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단일화했을 시. 맞습니다. 문재인 네. 후보를 고정으로 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다 예. 그래서 바른정당과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뭐 5자 구도에서의 현 기준으로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5자 구도에서는 각각. 네. 5자 구도도 조사를 했는데 5자 구도를 잠시 불러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43.9%가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다자 구도에서는 한 8%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21%,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1.1%, 심상정 후보가 4.8%가 나왔습니다. 반면 후보가 확정이 됐죠. 바른정당. 예. 유승민 후보가 3.0%에 머물렀습니다.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예, 다자 후보에서 유승민 후보가 2.6%가 나왔는데 5명을 압축을 해도 3.0%가 나와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3자 구도는 어떻습니까, 그럼? 3자 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 연대를 한다라는 가정인데요. 예. 이때 문재인 후보가 47.2%가 나왔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25%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2.3%가 나왔고요. 그래서 5자나 3자 모두를 봐도 5자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합이 문재인 후보
후보의 지지율의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립니다. 역시 3자에서도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의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립니다. 네. 현재 다자 구도에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여론조사상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문연대, 제3지대 그렇죠. 혹은 각종 단일화 요구가 있겠군요.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당선을 보고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진영, 국민의당 전체 폭을 넓혀보면 분명히 연대 흐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조금 연대가 현실화될, 성사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상으로 볼 때 연대해도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연대의 압박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은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라 네네. 중간 지점이고 이제 곧 후보 확정될 테니까 네. 제가 묻지 않았던 질문이 중요한 것 중에 이건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샤이 보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틀림없이 네. 여론조사에는 소극적이지만 보수표가 있다. 그건 저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가 단일화되면 샤이 보수들이 나타날 거라는 전망, 등장할 거라는 네.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상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에서는. 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얘기를 하고, 홍준표 후보를 합쳐도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론조사 지금 상황에서의 수치이고 만약에 연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지금 숨어있던 사회보수가 여론조사상에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 갔을 때는 이 샤이 보수층이 어떻게 여론조사처럼 더 선거에 많이 참여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조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투표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샤이 보수층 또한 여론조사상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낮아짐으로써, 즉 투표율이 낮아짐으로써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샤이 보수는 있는데 투표장까지 갈 동력이 약하다 이런 거네요. 현재로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스캔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큰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저희도 지금 대선 기간이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네. 중요한 주변국 중에 하나니까 저희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키의 스캔들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오사카에서 그 사학법인으로 모리모토 학원이라는 곳이 그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 국유지 전체 가격이 뭐 예를 들면 14억 엔 정도, 140억 정도 하는 것을 예. 1억 3천만 원, 약 10억 정도에 이것을 아주 10% 정도 싸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의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이름이 있었고 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라고 아베 신조 총리 이름을 쓸 정도니까 이것은 아베 총리 부부가 이 학교에 관여가 되어 있었고 또 그래서 이 국유지가 헐값에 매각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아키의 스캔들로 이게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사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예. 아마 관료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개입돼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싸게 사주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장이 그 총리의 부인이고 또 학교 이름이 총리의 이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총리가 이거 싸게 하는데 힘을 발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스캔들로 출발한 건데 처음에는 사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아베 총리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원래 이제 이 학교는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 또 이 학교가 경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 유치원의 교육 내용이 교육 킥어라고 하는 이런 전전의 천황을 절대하고 신격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었던 거죠. 이 아키에 여사가 그 유치원에 가서 감동을 하고 자기가 명예 교장까지 됐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 우익이라고 불리는 이나다 지금 방위 장관이죠. 네. 이 부부가 또 이 학원의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베 총리 부부 그리고 이나다 방위 장관 부부 그리고 이것을 경영하고 있는 가고이케 부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의 보수 정치의 삼각 커넥션이 관여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또 본질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방위 장관도 처음에는 부인했었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죠. 서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서로 관련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는데 네. 결국 이 가고이케 이사장이 아마도 자기 자신만이 희생자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압력을 받았는지 이것을 아키에 부인이 아베 총리의 이름으로 100만 엔을 기부했다라는 것을 폭로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 부부들 간에 서로 이메일 같은 것도 공개가 되면서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는 다 부인했는데 결국 이제 사학법인 사학재단의 이 이사장이 이러다가 나만 죽겠다 싶어서 아니다. 내가 이 총리로부터 기부금 받았다. 이렇게 폭탄선을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아마 아베 총리도 이게 조금 번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미디어를 통제하고 권력을 통해서 또는 자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면 아마 이 문제가 크게 수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 가고이케 이사장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혼자만의 희생양이 되기에는 조금 억울했는지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장에서도 폭로하고 있으니까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학법인과 극우 정치인과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정치인들끼리 커넥션들이 한꺼번에 막 터지기 시작해서 이게 실제 아베 정권의 지지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현재? 예, 최근에 아베 정권 항상 60% 이상의 지지율을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51%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과반수 이상은 되죠.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당파층들이 아베를 지지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무당파층이 약 10% 이상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약 80% 정도가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의 설명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작된 거군요. 이제 막 말하자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국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태블릿 PC 같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좀 더 확대된 거였는데 네. 일본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권력 스캔들이지만 좀 더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일본에는 원래 지금 일본회의라고 하는 극우단체가 아베 내각의 약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네. 전국에 1만 6천 명이 거대한 정치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이 풀뿌리 극우 조직을 대표하는 게 이 가고이케 이사장을 하면 될 수 있고요. 아, 중앙 정치의 보수가 어떻게 보면은 아베 수상이죠. 그리고 이나다 방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운동을 하는 정치 이 구구 커넥션인데 이들이 이 학원을 통해서 교육 영역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이런 스캔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게 이제 점점 드러나서 그 방위 장관이고 아베고 그리고 아베 총리 부인까지 다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는데도 지지율은 50%대를 유지합니까? 제가 본 기사를 통하면 뭐 어떤 통계에는 30%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아, 뭐 점점 매주 지금 떨어지고 있고 뭐 49% 뭐 40%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물론 시민 단체에서 이 아베 퇴진 집회도 열리고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야당을 포함해서 아베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아베 내각에 대한 조금 기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이 등장해서 TPP가 거의 물 건너갔고 네. 그리고 러시아의 북방 영토 교섭도 잘 되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도 통제하기 어렵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도 안 좋죠. 그래서 아베 내각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기대들이 좀 불안해 있는 상황에 이번 이 권력형 비리가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즉각 사과하고 빨리 끝난다든가 아니면 덮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처음 터지고 나서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첫째는 아마 이게 그 누구보다도 원래 일본에서 아베 수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키에 부인이거든요. 이 아키에 부인은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보기에는 아주 동경의 대상인데 아, 그래요? 메디어에서도 중심 있는 인기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권력형 스캔들로 확대되면서 아하. 일단은 보수 미디어가 이것을 아주 보기에도 시청률이 올라가는 테마였는데 아. 오히려 근데 이것들 좀 더 확대해 보니까 권력형 비리로 점점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별로 그렇게 집중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박근혜 이 최순실 권력 이벤트를 한국 사회가 아주 크게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해 온 것들처럼 간접적으로도 일본 사회에서도 이게 순간적으로 권력형 비리로 보이게 하는데 민주주의 문제로 보이게 아. 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 학습이 된 다음 이 문제를 접하다 보니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알기 쉬운 거죠. 예.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다뤄왔는데 아 이게 일본에도 똑같이 알고 보니까 어쩌면 이거 최순실 게이트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해도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아베 정권의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지지율로 눌러왔었는데 지금은 예. 어떻게 보면은 보수 내부의 이면들을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서로 커넥션이란 관계들이 아베 정권이 무엇이 지탱이 왔는가가 서서히 보이게 하는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수의 정체 일단락이 드러났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군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내각제다 보니까 조기 총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중의원 해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또 보류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의미는 뭡니까? 네, 원래 이 중의원 2012년에 아베 정권은 지금 네 번 선거에 세 번도 압승을 했죠. 두 네. 번의 중의원 선거, 두 번의 참의원 선거. 그래서 이게 지금 중의원 선거는 우리나라만 총선거인데 이게 내년 12월까지 이 중의원 임기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 9월이 이 지금 아베 수상의 총재 자민당 총재 선거 내년 9월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내년 9월 이 정도 사이에 총선거를 해서 지지율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된 건 지금 아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도쿄 도지사인 고이케 도지사가 대항 카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에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는 아마도 자민당이 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 총선을 해서 분위기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학원 모리토모 학원 문제도 터졌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 4월 정도에 조기 총선을 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점점 확대되면서 잘못해서 조기 총선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를 숨기기 위한 은폐 전략을 보여서 잘못하면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 조기 총선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베 총리는 이제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져 있던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 사실 일본 우파 그 극우 진영의 오랜 숙원이죠. 네. 이거를 아베는 인기까지 지지율까지 높아서 드디어 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아마 이거 저희가 지금 볼 건 물론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내년이 일본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 됩니다. 예. 2018년이죠.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메이지 유신 150년 그리고 도쿄올림픽까지 하면서 전전을 일본으로 돌리겠다. 그중에 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비상 어떻게 명령권 그리고 헌법 개정이죠. 네. 근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의원 선거가 아주 중요한데 네. 이게 의외로 이번 아키에 스캔들로 이게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수습되지 않으면 그 헌법 개정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아마 어제도 일본의 약 700명 정도의 우익들이 국회의원 40명 정도 참여해서 헌법 개정 운동을 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스캔들을 헌법 개정의 쟁점으로 전국적 운동으로 바뀌면서 아마 아베 정권에 있어서 내년 1년이 승부의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네요. 스캔들을 또 헌법 개정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이게 개인의 스캔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금까지 중앙정치의 보수화와 풀뿌리 보수화가 일본 전국의 거의 전 영역에 결탁을 해서 교육 영역에 또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비즈니스죠. 커넥션의 실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드러난 거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을 반대한 운동 또는 평화운동 그 시민단체들이 이번 이 사안을 단지 개인의 스캔들이 아니고 일본 현재 보수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해나가면서 아마 아베 퇴진 운동이 조금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정치인 보수 운동과 그리고 사학재단 이 커넥션을 통해서 어떻게 그거가 계속 장사하고 돈벌이하고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 왔었나. 이 이제 뿌리가 드러나는 거라서 이 스캔들이 의미가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아베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시민 여론이 있어서 박근혜 최순실의 게이트가 구조적으로 보이게끔 됐지만 일본도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민민주주의 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마 한국에 대한 여러 경험들 또는 보도를 보면서 일본 시민사회도 이 부분들을 보수 정치의 권력형 스캔들로 아마 구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교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박사를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김원중 공장장님께서 저를 갖다가 뭐 전위원, 뭐 선생님, 누님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형님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원 불멸의 이름인 박사를 얘기를 했는데 너무 네. 강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박사만 살짝 붙여 주세요. 박사도 네. 여러 종류 흔한 박사도 있고 드문 박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박사만 해. 그러면 근데 거기다 앞에다 꼭 붙이지 마세요. 국내 한 명뿐이 없다니까. 아, 그런 거 붙이지 네. 마세요. 두 명이어도 제가 말 안 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마음 먹고 네. 이렇게 좀 불만도 토로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좀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뉴타운. 네. 뉴타운은 사기다. 이렇게 네. 단어를 하셨는데 본인 전공 분야죠. 그러니까 뉴타운이 사실. 지난번에 얘기를 끝내면서 뉴타운이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오늘 김진애였습니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기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네. 사기라고 저도 아 확실하구나라고 할 만큼 충분한 설명이 지난주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지난주에 이루어지지 네. 않아서. 그런데 그거 이거 좀 얘기를 해보죠. 뭐가 사기예요? 그러면은 사기는 이거 우리 음모론자의 사기 해석을 좀 해보십시다. 사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될 걸 본인은 알면서 된다고 네. 상대방한테 네. 거짓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충분히 네, 네. 얘기가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더 질문을 하십시다. 어쩜 이렇게 사기를 빨리 정리하죠 제가. 네. 머릿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네.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분명히 그리고 사기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적어도 절반 이상 공범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뉴타운에서 완전히 적용된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게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것. 그렇죠. 네네. 나한테만 벌어지는 특별히 특혜적인 상황을 나만 누려야지 하는 욕심이 없으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또 질문을 네.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시사 전문가로서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그러니까 뉴타운 사기니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 사기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파헤치시지 않으실까? 제가요? 네. 아니 뭐 김어준 총수님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루포라든가 이런 거는 가끔 나오지만 뭐 민원사항, 민생사항으로 나오지만 아, 시사평론 매체들이. 부분에서 매체들이 네. 집요하게 안 다룹니다. 그 이유가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뭐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고 뭐 요새 뭐 그야말로 하다못해 뭐 승마에 대한 거 부정 입학에 대한 거 뭐 이거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 우리가 거의 뭐 자세하게 알게 되게끔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만연된 사기극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에는 더 집요하게 안 파실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오늘 제 인터뷰하는 기분 좋습니다. 하나는 덜 섹시한 게 있습니다. 네. 예. 사람이 등장하고 네. 주인공이 그렇죠. 딱 부러지지 않는 딱 부러지면 되는데 이 여기는 주인공이 집, 부동산, 토지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네. 섹시하지 않은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규모는 크지만 섹시하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범죄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거죠. 네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조, 동의, 네네. 동참, 공범처럼 같이 끼어들어간 일반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잘라서 일반인들이 100% 피해라고 말하기 어려운 어렵고?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욕망, 네네. 소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망은 기자들에게도 있어요. 아 기자들은 뭐 그거 외에도 있습니다. 건설 건설업체들 뭐 제 말은 뭐냐면 네. 이걸 다룰 때 자기 안의 욕망도 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도 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거 그런 욕망이 김어준 공장장님 속에도 있으신가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럼 이거는 일부러 아 이거는 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억제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없게 태어났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된지. 아니 근데 이제 그거 제가 사실 오늘은 이제 뉴타운 해제 이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고 사실 솔직히 박원순 시장님은 거의 칼도 맞으실 뻔했어요.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왜 한 70대 어떤 분이 그 회의하는데 나와서 흉기를 소지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밝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이 요 재개발 구역 중에 한 분의 조합장이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정도로 사실은 이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인 거 자기 전 재산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정의 얘기하고 경제 정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일자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특히 개발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골목 경제를 건드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령 빈집 많아지고 재개발 오래 끌고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 주민들이 별로 그야말로 아무 수요가 되죠.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골목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일자리 문제 심각해지면 자영업들 저기 이런 문제들. 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네. 그다음에 뭐 한편에서 너무 또 잘 되면 거품처럼 또 너무 잘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들 예. 이런 문제들을 좀 엮어서 같이 얘기하는 그리고 그거를 갖다 일반적인 거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머릿속에는요 솔직히 김어준 총수님 머릿속에도 그러니까 개발이라 함은 그러니까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예. 개발의 대안은 다 같이 전면 철거하고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설업체가 착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다음에 저는 옛날 골목도 무너뜨리는 거 싫어요. 그러려면 조합 같은 게 있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려고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작전 세력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한 게 아주 굉장히 심하게 깔려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네. 그 아파트가 싫어서 성북동으로 이사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 골목들이 그 운치나 그걸 혹은 구조를 유지하면 다 뭉개지 않고 아파트 말고. 아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감상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노스탈지아나 향수적인 거 좀 빼고. 네. 그러니까 정의로운 관점에서도 정의 관점에서 정의의 관점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 경제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거시적인 특히 대기업 위주의 개발이 돼가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김원중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타운 네. 해제가 왜냐하면 바로 얘기하신 대로 뉴타운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한 절반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네.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안에 대한 얘기가 또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지금
주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뉴타운에 묶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고생했는데. 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여러 가지로 풀었는데. 그런데 그 그래서 풀어줬더니 또 네. 그럼 그거 풀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풀어서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네. 거예요. 그 풀고 나니까 그동안 재산권이 묶여 한 15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 빌라라든가 다세대 저기 다가구 주택을 또 짓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얘기 꼭 신문에서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난개발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네. 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왜 난개발이냐 도대체 아니 뭐냐면 줄 쫙쫙 그어서 아파트 올라가지 아파트 올라가야만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외에 다 난개발이라고 해요. 왜 그 네. 외에는 난개발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열악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은 업계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는 그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큰 개발을 원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럼 어떤 대안을 어떤 아니, 그림을 사람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우리는 왜 이렇게 단지에서만 꼭 살아 아파트 단지만이 단 거야? 그게 이 저도 그다음에 아파트 왜냐하면 단지라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오늘 얘기하다가 좀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죠. 아파트 공화국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파트 단지 공화국인 게 문제예요. 아,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차이가 거는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일본에도 근데 거기는 있고.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거기는 한두 동 있거든요. 한두 동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다 그냥 길거리 따라서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네. 모여있을 때도 있지만 한두 개 이렇게 있다면 네. 우리는 막 10개, 20개씩. 그리고 우리는 단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왕복을 만.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무슨 크기냐면.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외국도. 크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한 50년 지나면 다시 재건축이나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50년이 뭡니까? 아니요, 30년이면 아니 뭐 하여튼 간에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네. 거니까 그럴 때도 또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이 줘야 되고 이건 뭐냐면 외국에서는 아파트가 한동 이렇게 되니까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씩만 바꿔가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하자면 그냥 도시의 다양성과 도시의 진화와 그다음 사람들이 안전하게 너무 큰 격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70년대 아파트가 확 들어오면서 그때 70년대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은 네. 70년대에는 왜 시작됐죠, 단지가? 왜 70년대에는 그냥 다 신도시 했고요. 단지가 네.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다 저기 중동에 가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그때는 80년대 되니까는 갑자기 중동에 오일 이제 더 이상 그 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그때 88 올림픽 하면서 그때부터 재개발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단지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도시 안으로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80년대 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단 계속해서 로비에 의했건 뭐 했건간에 끊임없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 건설업계와 정치권과 이 언론의 삼각동맹 이게 깨지지 않는 한은 정말 깨지지 않는 한 이거 깨트리는데 총수님 같은 분이 연락 정말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왜냐하면 이거를요. 그럼 아파트 단지가 왜 문제인지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거 뭐냐면 그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하나 구역 아파트 단지처럼 돼 있던 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더 크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그러니까 단지를 완전히 더 메모드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한 5년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한 30년 먹거리를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귄 거죠. 이거 이제 조금은 더 이해가 되셨을 네, 테고. 다음 주 조금 더 이해시켜주시고요. 근데 네. 그러면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지금 이거 얘기합니다. 뉴타운이 지금도 뉴타운 안에는 또 그런 단지식으로 개발될 만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해주는데 문제가 되는 게 완전히 그런 게 안 되는데 하고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개발들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그러니까요. 나와야 되고 아파트 대단위로 짓는 게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근데 거기에 지금 머릿속에는 그 머릿속에는 네. 신도시 촉진법하고 택지개발 촉진법하고 머릿속에 재개발 촉진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국토부 사람들 머리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단지가 클수록 큰 회사가 만들어서 더 좋은 아파트다 이런 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바꿔낼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솔직히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같은 거 최근에 막 굉장히 인기 있어졌잖아요. 예. 이것도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것도 그래요. 근데 예. 요거에 요 사이에 좁은 땅에 높이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 요새 예. 굉장히 많은 이노베이션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의 개발에서 우리의 도시 개발에서 요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 요게 뉴타운 해제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비전을 줘야죠. 네네. 네. 단지가 네. 아파트 좋다 있을 네. 수 있는데 단지가 아파트 안 좋아요. 저는 고층 아파트. 아 저는 초고층에 대해 네. 초고층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초고층 아파트만큼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네. 저도 네. 아파트 싫어하는데 제 말은 아파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단지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가지는 장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네. 주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네. 땅도 자기 땅도 없고요. 아, 네. 네. 그리고 건축비도 비싸고 네. 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 이 그럼요. 그래서 고 대안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안 해왔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네. 네. 대단지 대안. 아파트 이외에 대안적인 개발이 있다. 네.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죠. 차를 향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한 네.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애를 표한다고 했다가 네.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네. 일주일 만에 바뀌었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세월호 관련 뉴스 뭐 없습니까? 네, 오늘 원래대로라면요. 세월호가 목포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계획이요. 불투명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현장의 파도가 계속 높아서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도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동물뼈 소동에 이어서요. 현지 날씨까지 나빠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서둘을 이제 배가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궁금한 거는 이 동물뼈, 결국 이제 돼지뼈. 이건 족발뼈거든요. 네. 18cm라 되기 때문에. 네. 족발뼈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왜 족발뼈가 나왔는지. 이건 굉장히 의외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이 족발을 시켜먹고 버린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바로 옆에 작업화가 같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동물 돼지를 싣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네, 해수부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워낙 파악하지 못한 정황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동물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게 족발 이 족발하고 뼈하고 사람 뼈하고는 보자마자 다르거든요. 대단한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데. 예,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현장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예, 방증이죠. 그냥 작업자들만 있었고 참 어설픈 대응이에요. 지금 해수부가 그 선체조사위원회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요. 예. 예, 어제 팽목항 찾았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그런데 10분 만에 가족들이 오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합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예. 가족들은 합의문에다가 미수습자 수색 방식을 가족들과 사전에 합의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수습자 수습 최우선으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했는데요. 조사위 쪽에서는 합의는 권한받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예. 밝혀서요. 아니 저는 가족들은 이어가요. 가족들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태 이 3년간이나 이렇게 질질 끌어왔고 지금 뭐 뼈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 유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유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벌써. 계속해서 드러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미수습자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방식도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해수부가 조사위 측에다가 이 수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위는 또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맞아요.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건 정부가 권한을
그 선체조사위 쪽에 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해수부가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명 내세우고 해수부는 뒤로 빠진 거거든요. 예. 선체조사위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서는. 가족들도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뒤에 숨어버린 거죠. 현재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정부가 잃은 신뢰이고요. 이게. 자, 세월호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미수자 수색 관련해서요. 새로운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고 어제 JTBC가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뻘과 3km 이동 경로입니다. 동물뼈는 뻘과 뒤섞인 채 발견됐거든요. 네. 미수습자 유해는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네. 이제 그 뻘을 막 퍼가지고 포대에 담잖아요, 그냥. 네,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포대에 담기 바쁜 상황이라는 거죠. 아, 저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가 나왔고,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3, 4일 더 걸려서 무쇠 도착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수습자 가족들도 이게 당장 빨리 되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네,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서두르는 거예요. 정부가 선체 조사하기 전에 실내 조사 관련해서 뭐 5일에서 10일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한 달 이상 잡았었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길게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면 짧게 잡아서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권이 이제 대선 정국이라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신경 못 쓰는 이 기간 내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급합니다. 정부가 정반대로. 그러니까 불신을 사는 거죠. 계속. 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빨리 가능한 빨리 찾아서 다시 부상할 게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뭐 뉴스 있습니까? 네. 어제 결국 강제 추방당해서요. LA로 나갔습니다. 김정중 씨는 LA에서 또다시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가능성 있냐 물어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고려해보겠다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자주 나올 것 같은데 키워드 몇 가지만 이제 오늘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네,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BBK 사건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2000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불거진 건 2007년. 17년 전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BBK에서 나중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로 바뀌는데 그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수백억의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300억을 들고 튀었다. 요약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근데 이 BBK 종자돈이 다스라는 회사에서 나와요. 그런데 190억이 이 190억은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넣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옵셔널 벤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군지를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면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자 제목 하나 정도 읽고 끝내죠. 네, 관광업계의 사드 보복 피해 규모가요 메르스만큼 심각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이 통계는 저희가 따로 자세히 저희 경제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적한 지 천일째 되는 딱 3년 되거든. 3년 천일 정도 본인의 최순실 추적기. 예, 예. 최순실 추적 천일 기록기인데요. 직접 집필하셨고. 예. 지금 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 보니까 제 일기장을 다이어리를 보니까 한 500명을 만났더라고 3년 동안에. 네. 그중에서 한 200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어준 총수도 등장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김성태 사무총장님이 3번 등장을 하고요. 무려 3번이나. 그래서 이게 100만 부 베스트셀러를 출판사에서 예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만 지금 100만 부 팔릴 예정인. 예, 네, 그래서 예. 100만 부 넘어서부터는 101만 부부터는 네. 그 책 그 수익금을 여기 뉴스 공장 우리 가족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도록 예. 그렇게 제가 절대 그런 겁니다. 일은 없겠네요. 그런 네.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저 겸손하지 않은 저 끝나지 않은 저 전쟁의 이제 지필자의 참 모습을 또 우리 청취자들이 다 올
이게 다음 주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요?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네. 이 천일의 초직기를 책으로 엮어낸 것이죠. 아직 내용을 안 보셨죠. 그런데 뭐 저도 이 방송 준비하기 이전에 좀 들었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안민석 의원의 처절한 진정성이 거기 다 담아 있는 거죠.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완패하지 않으려면은 이 책을 필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진보 진영에서도 정권 창출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또 이 책을 필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들 손에 손에 이 책 끝나지 않은 전쟁 Endless War. 네. Endless War. 예. 엔드리스. 100만 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출판사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데 이제 책장사 만 원 겁니다. 이제 책장사 이제 그만하시고. 아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사무총장님 더 이상 아니시라는 거. 예. 네. 하나는 지난주에 걸렸어? 걸렸어? 아니 그 다 들리거든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사의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간두셨어요? 저희가 페널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방송 불가 용어가 갑자기 등장한다든가 사회 풍속을 저어한다든가 또는 토크를 방해한다든가 또는 지난주처럼 갑자기 사법부에 대해서 뜬금없이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마이크를 확 꺼버립니다. 그거는 뭐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네 가지가 다 이제 안민석 의원 해당 사항인데. 그렇죠. 그 특히 지난주에. 뒤늦었지만은 이제 교통방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까지는 거의 편파적으로 그냥 안민석 의원의 독단에 의한 방송이 그냥. 안민석 의원님 마이크 자행되더라도 반 이상 내려가지 아무도 않을까. 이걸 터치 안 했거든요. 아침에 교통방송 출입구에서 우리 김호준 공장장이 저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심각하게 의원님 지난주에 그 사법부에 대한 과한 표현 오늘 좀 해명하시죠. 해명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저를 설득을 해서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 사법부에 대한 과한 표현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링컨이 그랬어요. 정치인의 최고의 용기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님 인정하십시오. 자 마이크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는데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가지고 김성태 의원님이 뭐랄까요 공격을 당했어요. 그 친박 그 단체분들이 와 몰려가지고 장소가 어딥니까? 저희 저 선거구는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 예.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후네요. 10시 반에 예, 3시간 반 후요. 그렇군요. 3시간. 네. 더하기 빼기가 하십니다. 네네. 오늘 발음은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싶었으나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반 후에 네네. 이 관련 뉴스가 이제 많죠 아주. 예.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열립니다. 포토라인 마련돼 있는데요. 법원에요.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취재진 포토라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혜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하에서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외부 출입문 그 바로 앞에 포토라인을 보통 치거든요. 주요 피의자들이 올 때 저도 이 포토라인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기 쓰게 되면 마이크를 반드시 들이대죠. 근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잡범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된 데서 본인이 싫더라도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특권 누리라고 대통령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무 말도. 예, 지난번에도 아주 짧게 8초 하고 갔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예, 있었으면 원래 지하로 가게 돼 있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가려고 했겠죠. 말을 하려고.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에게. 근데 지지자들에게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예, 대신에 지지자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27일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가요? 김주복 근해동산 회장한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박사모 말고 또 다른 이제 팬클럽이잖아요. 근해동산. 네, 2008년에 만들었더라고요. 뭐랄까, 그 팬클럽 명이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해동산. 예, 팬클럽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웃게 되는데. 여기는 보냈다 따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도 박사모의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자신의 팬클럽과만 소통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끼리도요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단체를 알리려고 덤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엄마 부대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 부대 회원들이요 우리가 좌파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어 왔던 그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애국으로. 자신들은 순수하고 그쪽은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죠.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인데 구분하고 싶은 거죠. 덤태기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대를 지목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이분들은 계속 자택 앞에 있을까요? 뭐 구치소 앞으로 옮기실 구치소. 수도 있고요. 네, 자택 앞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요. 네, 거기가 네. 뭐 거기 이제 없다면 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해지겠네요. 그 앞에 주민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안전상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자 폭력적인 사람이 자꾸 나오니까 네. 기자들을 때린다거나 실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때린 사람들 싸운다든가 소리도 소음이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손범규 변호사가요 어제 검찰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던 때만 하더라도요 검찰 가족에게 경의 표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또 입장을 바꾼 거죠. 손 변호사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를 뇌물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변호인단이 일관된 전략이 뭔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때그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메시지는 일관돼야 되고 전략도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뭐 그때그때 바뀌니까.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네, 오빠는 저희 강서갑 지역에 네. 있는 웨딩홀이에요. 그날 네. 영남향후회가 열리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영남향후들이 다 입장하고 난 뒤에 저도 약간 행사 정시에 도착했는데 네. 제가 차가 현관 정문 앞에 도착하니까 순식간에 왔다 그러면서 홀 로비에 여기저기 있던 분들이 이제 피켓, 이 도화지로 이렇게 쓴 이런, 용어 피켓을 이렇게 들고 뭐 한 3, 40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네, 거의 두드려 맞을 건. 아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뭐 대박 가족 단체에서 몰려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대박 가족이요? 예, 예. 대부분 뭐 지역, 아, 지역 박사모 중에 대박 가족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박사모 조직, 대박 가족 조직. 대박 가족. 다 이제 이 대박 가족이 이게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가족 이래가지고 이제 대박 가족인데. 근해동산 말고 또 있는 예. 거군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봉사단체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일을 볼 때 모임 성격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저뿐만 아니라 이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남경필 경기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무차별적으로 폭언 퍼붓고 이제 행패 부리고 있다는 그런 네. 내용이 동영상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찾아보시면 김성태 의원이 나타났다고 몰려와가지고 아니,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극우가 더 거칠고 더 폭력적이고요. 김성태 의원님 조 일 말고도 지 국정농단 과정에서 내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네. 느끼는 최재석 씨, 최태민의 아들, 그다음에 조용래, 임선희의 그 손주,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용석, 네. 그리고 노승일 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의원님, 내부자들의 의원님 시기가 저랬는데 무슨 아니에요. 정말 밤에 저도 혼자 다닐 때 저는 뭐 워낙 혼자 다니는 외로운 늑대 스타일이라서 슴슴슴해요 느끼는데요. 근데 혼자 제가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네. 최용석 씨 지금 행불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이 정말 500만 다운로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네. 방송에서 최용석 씨가 지금 실종됐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 사촌 형인 최재석 씨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가족들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사단이 났다. 그래서 정말 최용석 씨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한 달째 그 사촌 형인 최재석하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하고 사촌인데 네. 그 한 달 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분에 대한 신변에 대한 방송을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나마 울리던 그 전화 벨마저도 3, 4일 전부터 신호가 끊겼어요. 아, 신호 자체가 끊겼다. 네. 예. 그리고 이분이 80년대 말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았던 장충동 집에서 2년 반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대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 네,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인 시절에 그 많은 X파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부자였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지금 한 달째 지금 연락이 두절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저 말씀드려 봅니다. 이분 이 방송 들으시거나 또 주위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김어준이나 안민석이나 또 김성태 전 사무총장님께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이분 정말 실종신고를 해서 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왜 실종신고를 아직도 안 냈죠? 가족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 게다가 안민석 의원이 또 이게 아직 한 테마를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사람의 신변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 대박 가족 네. 뭐 박사모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그런 단체나 모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은 반대 의사를 또 표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항의나 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뭐 존중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또 숙명이죠. 그렇지만은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이합적 방식이나 협박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을 달리하는 의원이지만은 뭐 어떤 때는 진짜 뭐 그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로비에 와서 그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 혼자 있으면 위험할까 봐. 네, 그래서 타지에서. 우리 사회가 제가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통진당 이렇게 행사된 헌재로부터의 이유가 극좌적인 종북주의적 어떤 그런 정치 이념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우리 사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들을 선동하고 그 미수습 유예들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족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가족이 네. 괜찮대잖아요. 네. 잘 해달라는 천천히 게 핵심입니다. 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최순실 관련 뉴스 말고 대선 경선 관련 뉴스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1위를 차지했는데요. 47.8% 득표했습니다. 이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그 지역 지지율. 최근에는 뭐 좀 앞서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안희정 고지사가 역전을 한다면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해서 사실은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예. 네, 결선 투표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낮아졌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안희정 도지사가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PK는 문재인 후보가 뭐 두세 배 강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수도권에서 역전을 노린다고 말하고 후보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해요 또. 현실적으로는 2위 싸움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누가 2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위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2위를 하겠다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전략이었으면 이제는 그 전략대로 가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전략으로 어떻게 2위를 하느냐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대선 이후에 이 두 후보들의 중장기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당의 경선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손학규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해서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했답니까? 여론조사 비용 5천여만 원을 절약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안 후보 쪽에서는 이런 제안을 일축해서요,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4월 5일이라고 후보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4월 5일이 원래 결정됐었는데요. 세월호 인양 소식과 함께 4월 4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5천만 원 절약하고 싶겠죠. 지금 1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후보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경선 중에 룰을 변경하자고 요구한 거니까,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겠죠. 선관위 측에서, 국민의당. 이해는 갑니다. 지금 할 때마다 5천만 원이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내일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데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의 공방이 극에 달했습니다. TV 토론 나와서요. 두 후보가 서로가 재판 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당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재판 걱정하지 마시고 김진표 의원님 선거법 재판이나 고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 두 명이 둘 다 기소된 상태인 거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너 재판이나 걱정해 뭐 이런 얘기가 왔다는 거죠. 네, 우리 당이 네. 큰일 난다. 혹시라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요. 말은 각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도 그 이 장면을 보긴 봤어요. 예. 그 뉴스 공장에 그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작되는 내부자 드리는 코너가 있어요. 두 분을 모시고 싶어요. 빵 터질 것 같은데. 게다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란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연대하기 위해서 친박계 출당할 수 있다. 이런 홍지사 이야기가 나오자요.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던 애들 구박해서 내쫓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비유도 한 겁니다. 김진태 후보는 적어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비유가 참 약해요. 이 비유가 이제 무릎을 탁 치게, 정치권에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원래.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김진태 후보는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답니다. 예. 이 비유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썩 기분 좋은, 어딘가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예. 내공을, 학원 같은 데를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대권주자로서 첫발 내딛었는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예방했다고 합니다. 아직 뉴스가 별로 안 나는 거군요. 인연이 특별하죠. 원래 이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시작했거든요. 네, 정계 입문을 네. 했었죠. 자, 그리고 BBK 관련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엔